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79회. 이번 시간은 손익 복구율에 대한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이 났다가 또는 사자 말자 손실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그 손실을 만회하려면 얼마만큼의 복구율이 필요한지 제가 엑셀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참 특이한 날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6% 가까이 갔다가 바로 그냥 다 밀려버렸습니다. 자, 왜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지금 장이 서서히 요동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이렇게 보면 고점대 인근에 제가 목표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00이니까 여기 가면 2530이니까 1230, 그러니까 1200과 여기 보면 또 1200을 잡을 수 있으니까 1200 정도의 상승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 2610이고요 여기를 잡으면 2620입니다 목표치가 262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목표치 인근에 2607을 찍고 흔들림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반등하다가 장 후반에 그냥 내려꽂지 않습니까? 자, 내려꽂다가도 다시 들어올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수급이 막 3-4일 전에는 기관 외국인이 다 사두다가 왜 갑자기 이틀 동안 이렇게 팔겠습니까? 저는 목표치 인근에, 단기 목표치 인근에 왔고, 차익 실현도 좀 해가면서 가겠다.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이제 한 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만기일 인근이 되니까 지수가 상당히 요동을 치는 것 같거든요. 자, 앞전 방송에 보시면 해외시장과 야간장 분석에 대해서 방송해 놨으니까 어떻게 요동을 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익 실현 해가면서 수익 챙겨가면서 가시라,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이, 시장 수급이 썩 양호하진 않습니다, 현재.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 엑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마인드를 좀 더 다져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자, 손실을 만회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가? 자, 원금이 100만원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 원금 보유 비중에 따라서 곱하기 10,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1000만원이면 곱하기 10 하시면 될 테고, 1억 정도 규모로 하신다면 곱하기 10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원금이 100만원인데 손실액이 10만원이다. 몇 퍼센트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손실률은 10%입니다. 그죠? 100만원에서 10만원 잃었으니까. 잔고는 90만원 남습니다. 자, 이 90만원이 다시 100만원 되려면 10만원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시 수익률은 11%를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소수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 손실을 봤는데 11%를 벌어야 회복이 된다 하면 큰 부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1%만 더 벌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손실을 좀 더 많이 봐서 20만원을 손실을 봤다고 가정을 하자면, 100만원에 20만원이면 몇 퍼센트 손해를 봤죠? 네, 그렇습니다. 20% 손해를 봤죠. 그러면 잔고가 80만원입니다. 8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려면, 자, 20만원 더 벌어야 되니까 딱 25% 맞죠, 그죠? 손실은 20% 봤는데 수익을 가져와서 회복하려면 25% 자, 벌어야 됩니다. 5% 더 벌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5% 같으면 이제 또 이제 슬슬 이제 부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원금 중에 30만 원을 손해를 봤다. 몇 퍼센트 손해죠? 네, 당연합니다. 30% 손해죠. 그러면 잔고가 7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30% 손실을 봤는데 70만 원으로 원금 100만 원까지 가려면 몇 퍼센트를 벌어야 하냐면요. 43%를 벌어야 됩니다. 이제. 점점 격차가 커지죠? 자, 빠르게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죠. 40만 원 손실을 봤을 때는 40% 손해를 봤죠. 그럼 60만 원으로는 이제 67%를 벌어야 회복이 됩니다. 자, 5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면 반토막 났죠. 50% 손실이 났습니다. 잔고 50만 원으로는 100%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50% 까졌는데 더블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자, 90%를 잃게 되면 자, 10만 원 남았으면 9배를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으로 100만 원 다 잃어버리면 깡통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들 손해가 났을 때 손절을 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름이 좀 났을 때, 손등에 좀 났을 때 고름을 살을 약간 찍고 자, 몇 방울 기울 요량하고 고름을 짜내고 좀 따갑겠죠. 아프고. 또 바늘로 기우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렇게 빨리 고름을 짜내고 여러분들 처치를 하면 조금 아프고 말 텐데 자, 그것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병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게 되면 서서히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만약에 뼈까지 그것이 침투되게 되면 여러분들 팔, 손목 절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손목 절단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차일피일 미루면 이제 손목에서 팔꿈치 밑으로까지는 절단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또 범위가 더 넘어가면 이제 팔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버티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사망은 뭡니까? 투자할 때. 깡통입니다. 깡통. 여러분들 10% 손해를 보면 로스컷을 했다 칩시다. 손절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11%만 수익을 내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 반토막 나고 난 다음에 더블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토막 냈던 분이 더블 낼수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 낼수 있을지 몰라도 실력으로 내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반토막 지금 나 계신 분들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것이 반토막 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종목을 자꾸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판단 못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미련 부리면서 계속 버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 50%가 나는 것이지 그냥 운이 나빠서 어느 날 샀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갑자기 마이너스 50%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랬던 분이 갑자기 100%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다. 상당한 시간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이유라면 모르겠으나 당장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던 50%라도 챙겨야 되는데 그거마저 계속 투자하다가는 나중에 0 되는 겁니다. 깡통. 지금 시장 괜찮은데 자꾸 닥터K는 이상한 얘기 자꾸 하죠. 여러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자만하게 되거든요. 사는 것마다 손실이 좀 나다가도 만회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조금 잘못 추세가 조금 어그러졌던 종목을 들어가도 운 좋게 상승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흔들림 나올 때 그런 분들 다 깡통 차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험해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심리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 조금 언급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손실 만회하려면 몇 퍼센트 수익을 올려야 되는가? 곰곰이 이
수식을 잘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했던 삼성전자 한번 더 보면서 여러분들 방송 마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6% 갔다가 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막 요동을 치고요. 시장은 단기 고점 위에서 인근에서 윗꼬리 달고 선물 외국계 샀다 팔았다 콜옵션 200억 팔았다가 200억 다시 샀다가 300억 가까이 다시 파는 게 10분 20분 이내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옵션 안 한다고 여러분들 아무 관련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의 그렇게 흔들림이 있는 장들은 다 이 선물 옵션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고름 짜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련 부리지 마시고 만약에 아직 지금 손실 중인데 처리를 못하신 분 계시면 빨리빨리 봉합할 수 있도록 손절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 중인데 좀 흔들림이 있으면 차익 실현하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